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대로 따라 그려보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리를 그려볼 텐데, 오늘은 이렇게 뒤에 어두운 배경을 깔고 위에다가 그려보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에 어두운 배경을 깔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얀 바탕 위에 그렸던 거하고는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뭔가 다소 어색할 거고, 그거를 하얀 배경 위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뭐 밝기를 조절하던가 혹은 이런 레벨을 조정을 해서 다소 밝기를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울리는 색감을 발라서 표현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도 스케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검은 배경을 깔고 바로 색을 칠하면 스케치 색이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색을 칠하다가 검은 배경을 켰다 반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케치 밑에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어떤 색을 선택을 해서 할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얀색 배경 위에 칠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밝은 색을 칠해서 했지만 너무 밝은 색을 칠해서 색을 칠하다 보면 뒤에 색이 검은 배경색이기 때문에 뭔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도 좀더 다소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어두운 색 요쯤 선택을 해서 칠하도록 해볼게요. 쓱쓱 칠해줍니다. 살짝만 채도가 살짝만 더 빠진 상태에서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경이 하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의미 이상으로 뭔가 일러스트 같은 거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살짝 배경도 표현이 될 거고, 우리가 그리는 캐릭터가 결국에는 뭔가 어느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또 그에 맞는 색감과 밝기를 선택해서 칠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에 어두운 배경을 깔고 다리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어느 정도 저렇게 어두운 배경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들을 연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광원 효과를 추가했을 때 더욱 임팩트 있고 화려한 캐릭터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그 부분까지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추 다 칠해줬습니다. 자, 중간색을 요쯤에서 선택해서 칠해줬는데요. 배경을 저렇게 어두운 색으로 깔고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밑색을 기본색을 깔고 빛이 받는 부분을 선택해서 칠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얀 배경 위에 그렸던 것처럼 또 어두운 색을 먼저 선택을 해서 표현해서 그려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어두운 색을 먼저 선택을 해서 표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색을 그릴 때 무조건 일직선이 아닌 어느 정도 살짝 기역자가 되도록 표현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우선은 먼저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할 거니까 색감도 조금 더 붉은색을 선택을 해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색을 이쪽에다가 칠한다는 건빛 방향을 이 방향에서 빛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칠하는 겁니다. 자, 계속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어두운 색을 끄고, 자, 스케치 색이 이렇게 완전 무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색을 칠하는 색과 섞여 버린다면은 그림이 굉장히 또 탁해지고 많은 손을 써야 될 거예요. 이전에 알려드렸던 대로, 자, 스케치 라인을 잠가주고, 이 어두운 색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서 칠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레이어와 색칠한 레이어를 일찍부터 합쳐준 뒤에 계속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색이니까 여기는 뭔가 사람의
근육과 고기들이 있겠죠? 가운데는 뼈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끄러우니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쪽 허벅지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자, 이 어두운 색보다 좀더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서 그림자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두운 색과 기본 밑색, 중간색 톤을 기역자로 찾아야 된다고 했죠? 한 요점을 더 채도가 높은 색을 선택을 해서 중간색을 살짝 발라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을 열심히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열심히 브러쉬 칠을 하는 연습을 해주셨나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는 모든 행위는 면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다 이런 브러쉬를 그려주는 행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항상 브러쉬질 연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무릎 부분 모양이 앞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저랑 한 네다섯 번만 채색하는 걸 따라 하더라도 아마 예전에 채색하던 것들에 비해서 훨씬 채색하는 게 쉬워지는 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튜토리얼을 만들거나 혹시 강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은 마치 수학 공식 같아서 내가 알면 그리고 모르면 평생 그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 크게 존재를 해요. 자, 이 끝에 부분도 색이 넘어가는 부분인 만큼 살짝 어두운 색을 칠해주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표현이 됐는데, 이제 좀더 밝은 부분을 좀더 밝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기본색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색은 있죠. 약간 중간색은 이렇게 기역자가 됐어요. 자, 오늘의 기역자는 이렇게 곡이 완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직선이 되는 것은 피하도록 해줍니다. 자, 밝은 색은 좀더 이런 식의 느낌이 되도록 위쪽으로 가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밝은 영역은 이렇게 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라데이션을 죽을 때까지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즐기세요. 그라데이션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도 본능적으로 아, 그라데이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또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또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그라데이션 밝은 빛 받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위쪽을 다소 더 밝게 그려주고, 아래쪽은 그렇게 밝게 표현을 해주진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아하, 포토샵이 또 멈췄네요.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허벅지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위에서 받으면 당연히 요 위쪽이 더 밝게 빛날 것이고요. 이 아래쪽은 위에보다 빛을 덜 밝기 때문에 덜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색을 이 부분에 발라주고 그라데이션을 싹 풀어주고 아래쪽은 살짝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무릎 부분도 좀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윗부분도 살며시 옆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부분이 빛을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살짝만 빛받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얗게 발라버리면 안 되겠죠. 자, 무릎은 주름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복잡하게 주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터치를 넣어줘서 이리저리 표현을 해줘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표현이 될 거예요. 좀더 무릎이 튀어나온 느낌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리의 곡선이 너무 심하게 휜 듯하니 그럴 때는 이런 나소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T 그리고 랩, 한국말로는 뒤틀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표현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무릎 모양도 무릎을 조금 더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요. 자, 이렇게 나소툴을 선택을 하고 움직여준다면 이렇게 빵꾸가 나겠죠. 그럴 때는 Alt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서 옆으로 해주면, 자, 가운데로 조금 옮겨주고 우리가 뒷정리를 할 때도 빵꾸 난 거를 떼어주는 것보다는 한결 더 수월하게 뒷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뭔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여차하면 그라데이션으로 모든 거를 조져버린다라는 마인드로 자, 이쪽 다리도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아, 이것도 언제 그라데이션을 다 넣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안 돼요. 와, 또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게 됐네. 너무 기쁜걸? 공감이 1도 안 가는 말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림은 어렵습니다. 그림을 즐기겠다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고되고 외롭고 어려운 그런 곳이죠. 이쪽 무릎을 표현할 때, 자, 이쪽 다리보다는 이쪽 다리는
얘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면 얘는 저기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럼 요 앞에 무릎의 요 모양이 얘는 자, 요런 모양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잘 계산을 해서 채색을 할때 그라데이션으로 조져줍니다. 너무 비속어죠? 죄송합니다. 지루한 방송을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자꾸 무리수를 두었네요. 하지만 그만큼 그림이 지루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루함을 커버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악 같은 거를 듣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하겠죠. 혹은 다른 방송 혹은 스트리밍 방송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분들과 같이 화면을 공유하며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확실히 좀더 수월해지긴 합니다. 자, 이쪽을 그리다 보니 좀더 무릎의 모양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무릎 모양은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면 끝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잘 인지를 해주시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쪽도 살짝 다소 어두우면서 저렇게 그라데이션이 표현되는 거를 저렇게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주며 그 모양을 잘 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종아리도 무릎의 모양처럼 정강이 뼈 때문에 역시나 3자 모양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라데이션으로 입체감을 살려준다고 하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역시도 와, 진짜 같네 라는 생각으로 볼 겁니다. 이 무릎도 위쪽 부분은 좀더 빛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줍니다. 낫소 2를 만들어준 포토샵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던 색칠을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넘어가는 부분.
살짝 그림자를 만들어주면서 놓치지 않고 그라데이션을 또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너무 칼로 잘라낸 것 같이 어색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다면 쓱쓱쓱 문대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도록 그라데이션으로 수정을 계속 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쪽 다리도 핏을 받는 부분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위쪽 부분이 밝을 테니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려니 자꾸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많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이 아랫배가 되겠죠. 자, 살짝 아랫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남자들의 시선을 항상 받고 있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예쁘게 잘 표현해주면 여성성의 섹시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여성에 비해서 남자의 다리나 남자의 팔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서 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굴곡들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런 무릎의 표현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다 보면 그런 남성들의 우람한 근육들의 굴곡을 표현을 해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얼추 표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멈췄네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밝은 배경에서 그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검은 배경을 사라지게 한 뒤에 보니 상당히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죠. 반면에 이전에 그렸던 다리 그림 같은 경우는 하얀 배경에 굉장히 어울리는 밝은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또 어두운 색을 깔면 뭔가 너무 밝은 느낌이 나겠죠. 여기까지 표현을 했으니 우리 이전에 표현했던 대로 레이어 속성들을 좀 이용해서 더욱 색감을 풍부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무릎 부분처럼 관절이 닿는 곳은 모세혈관이 피부와 좀더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더 붉은색이 표현된다고 했었죠. 아이고. 밝은색을 선택했으니 멀티플라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살짝 무릎의 붉은 부분을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요번에는 살짝만 더덜 붉은색을 선택을 하고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밝은 빛을 받는 부분도 조금만 더 밝게 빛이 나는 느낌을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닷지를 선택을 해주고 거의 중간에 무채색이 되는 거의 중간색을 선택을 해주고 살짝만 살짝 조심스럽게 얼추 어두운 배경 위에 다리를 표현이 된것 같아요. 자, 근데 어두운 배경 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릭터를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장점처럼 뭔가 다른 지금 빛이 여기 하나 있지만 다른 빛 혹은 환경광 여러 가지 빛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세상엔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빛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빛이 이 방향에서 하나 더 오는 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표현할 때이 위에 바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린 그림이 뭔가 실수했을 때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땐요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레이어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색깔은 빛의 색깔을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피부는 붉으스름한 색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색은 푸르스름한 색을 선택을 하면 뭔가 대비되는
색으로서 뭔가 더 색이 대조되는 느낌으로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 속성을 이용해서 역광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뭔가 사실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터치를 그라데이션 열심히 해준 그런 그림인데, 레이어 속성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그런 터치들이 또 전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채도는 굉장히 낮은 쪽으로 표현을 해서, 자, 역광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속성으로 더 밝게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살짝만. 자, 여기를 표현을 할 때도 우리는 또 다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주면서 역광과 피부의 역광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해주며 역광의 빛과 피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젠 클리핑 마스크로 만든 레이어랑 다리를 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끝에 정리가 안된 이런 피부를 잘 정돈을 해주도록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가 다소 텍스처 질감이 살아있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를 표현할 때 매끄럽지 못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빠지지 않고 정리를 해주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이쪽 빛과 이쪽 피부 사이에
이 부분은 좀더 이렇게 어두운 색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명암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그대로 채색 따라하기 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만 유념을 하도록 하고, 이론적으로 좀더 깊게 왜 이런지를 알고 싶은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콜로소에 강의를 업로드 해놓았으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콜로소를 또 한번 홍보를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얼추 표현이 됐으면 에어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자, 푸른색을 선택을 했었으니 비비드 라이트를 선택을 할 건데요. 컬러 닷지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뭔가 좀더 밝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레이어 속성에 따라서 색 선택을 어느 쪽에 해줘야 되는지 직접 찍어보면서 해줘도 좋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비비드 라이트를 선택을 할 겁니다. 너무 채도가 높은 쪽으로 가면은 진한 파란색 빛이 표현이 될것 같으니 자연스럽게 채도가 다소 좀 낮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비비드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락을 걸어주시고 살살살 살살살살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걸 처음부터 굳이 역광을 손으로 칠하지 않고 비비드 라이트로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했던 것과 달리 제가 직접 손으로 어느 정도 빛을 표현을 해주고 위에 레이어 속성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더 내가 원하는 그런 터치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강의 내용들을 갖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이바이.